그리고 몇몇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말한 것을 사용하여 그를 잡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의 희생을 금한다면, 그리고 새들,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축했습니까? 이 신이 사원, 이 성전은 복원되고 있다. 46년 동안, 변경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일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희생을 위해 너는 정육점으로 바꿨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변경. 그리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교도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위대할 것이다. 그들은 순수한 제물과 함께 내 이름으로 향을 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변화시켰습니다. 피의 희생과 황폐한 곳에서 혈액의 나쁜 냄새를 막기 위해 단향을 사용합니다. 나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 그것을 폐지하지 말라. 변경. 쓰여진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희생보다 순종이 더 낫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순양의 지방보다 낫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의 홀로코스트에 진료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놓은 제물은 쓸모가 없다. 나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변경. 그리고 예수는 말했다. 나는 이 유월절 저녁을 축하하기를 원한다. 제자들과 함께 곧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다. 봉사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나의 희생제사를 성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12사도 중 한 명, 그는 물었다. 나는 주님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내가 음식물을 주는 사람, 그게 나를 배반할 사람입니다. 변경. 그리고가 저드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탁상에서 무교병 빵과 섞인 포도주와 기름과 약초를 보시오. 모세가 명한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유다는 양을 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어린 양을 죽이기를 금하셨다. 변경. 그리고 요한은 성령을 통해 양들의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배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양고기를 참수해야 한다는 것, 부활절의 향연을 위해 포털 내부 변경.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새끼 양은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제자, 그를 위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변경가 저드 유다는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도시 안에 유월절 저녁을 축하합니다. 새끼 대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나는 양을 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어린 양을 죽이기를 금하였다. 보라, 내가 산 사람은 증인이다. 변경. 가야바는 옷을 찢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활절 휴가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는 죽음에 합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의 심각한 범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한가요? 유다, 도착하기 전에 두 명의 도둑이 성전에 들어갔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책을 훔쳤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경.
이것은 참된 진술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대 6. 이 복음은 성경보다 오래되었으며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변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말해줍니다. 변경 황제 컨스탄타인 엠퍼러, 은니케아 공의회, 니카이아 카운슬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변경 이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깨우게 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변경 이 복음은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환난이 시작되고 7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변경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종교는 붕괴될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종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변경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동물을 사랑하셨고 고기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기 섭취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